땅을 뒤집고 있습니다. 밭을 뒤집고 있습니다. 내일 아침에는 아들과 함께 할 건데,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놓으려고요. 무심을 밭은 다 뒤집었습니다. 한랭사를 씌워놨는데도 벌레들이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. 그리고 죽기도 많이 죽고요. 비 오는 날 땅을 팠습니다. 아니, 비가 오기 전에 땅을 팠는데 비가 너무 왔어요. 그래도 여기까지 묵묵히 아들과 팠습니다. 이쪽 가고 이쪽 잘 보이진 않지만 왜 울려? 안 울었어. 아까 비 올 때 판 곳을 이제 다듬기 작업을 할 겁니다. 저걸로요. 한 군데 끝냈습니다. 아, 팔목이 너무 아파요. 깨끗하죠? 다 정리했습니다. 오늘은 배추 정식을 조금 하고, 그리고 저 뒤에 무씨 파종을 할 예정입니다. 아직 정식하기는 이르지만 포트에서 자꾸 벌레를 먹기 시작해서요. 옮겨놓고 흙과 싸우라고. 사람은 좋고 안 사람은 뭐 다시 씨를 뿌리든지 아니면 사오든지 하려고요. 모종을 사오든지 하려고요. 배추를 약 45 그 정도 심었습니다. 59 포트에서 45개 정도가 살았습니다. 물론 벌레를 먹었지만 잘 살지는 미지수. 무씨를 뿌리려고 합니다. 올해는 고래다가 뿌릴 예정이고요. 작년에 2개 씨를 뿌렸더니 북두자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고래를 심고 옆에서 이렇게 북두지 해주려고 합니다. 무씨 파종 다 했고요. 물 한 번 준 다음에 망 씌울 거예요. 새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. 끝! 무씨 파종 끝입니다. 자, 공간이 남아서 부추를 더 심고 있습니다. 힘들어 죽었습니다. 천구맘이라는 배추 모종을 사왔습니다. 파고 한 게 부족해서요. 드디어 다 마쳤습니다. 배추를 다 심었습니다.